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41.1%의 득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10일 오전 선관위 공식 발표 후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한미 관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 미국의 반응은 어떤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향후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최우선의 국정 과제는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선거 결과 발표 이후 바로 임기가 시작된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것은 대통령 한 사람만의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데요. 모든 면에서 재건의 로드맵이 필요한 지금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교계에서는 일제히 성실한 공약 이행을 통해 국가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취임 선서식에서 강조한 국정 운영의 키워드는 통합과 공존이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꿔 국민 대통합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승비겠습니다. 교계는 당선을 축하하는 동시에 약속대로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교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관들은 탄핵정국 속 국가 리더십 공백은 극단적 국론 분열 사태를 초래했다며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포용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펼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북한의 핵 위협 가운데서도 그동안 대통령이 보였던 불분명한 태도로 국민과 동맹국에 불신을 줬다며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 국군 통수권자다운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적 건전한 가치를 수호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한교연 등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동성애와 동성혼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바 있는 신임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며 차별금지법 폐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많은 교계기관들은 무엇보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들이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열린 자세로 모든 이들과 소통하며 낮고 겸손하게 섬기는 대통령이 되달라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구세군이 KB국민은행과 함께 강원도 강릉과 선척지역 산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구세군은 화재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이 속히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로메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소아발달장애의 조기 진단 및 재활치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적장애의 진단과 재활 등을 중심으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감동, 그 새로움의 시작을 주제로 2017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목회자와 사모를 위한 맞춤 특강과 체육대회 등이 진행됩니다. 밥상 공동체와 서울연탄은행이 오는 13일 중계본동 백사마을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위로 행사를 갖습니다. 개탄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 공연과 삼계탕을 대접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각 나라의 정치, 외교 라인에 대한 조율 작업도 불가피한데요. 미국은 이번 대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성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의 19번째 대통령 선출에 대해 미국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요, 성명을 내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 강화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한미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미국과 달리 온건 정책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라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면밀한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선거는 재외국민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는데 교민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는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제 친구가 덴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타 지방을 다녀오다가 일부러 로스앤젤레스에 들려서 영사관에 들러 두 부부가 투표를 했는데 제가 픽업을 도와주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투표하는 그 발길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있으니까 더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느 집회나 모임에 가도 조국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다각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한반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향후 미국과 한국이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많아 보여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국의 위기보다는 미국의 위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예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더욱 이번에 한국의 대선을 지켜보면서 앞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봅니다. 네네. 사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남한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더 짙어가고 있고 미국의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인기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 및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그 상황이고 이것은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모쪼록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서로 유익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려와 또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된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했습니다. 통합 대통령의 후보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은 합참의장의 군통수권 게시보고로 신임 대통령 임무의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새 대통령의 모습과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는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드디어 제19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예. 이번 제19대 대통령은 이제 그동안 이제 탄핵 소추가 있었고 또 그 탄핵이 인용돼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인수위 과정이 있었죠.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면 전 그 대통령으로부터 결국은 이제 정권을 이양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지금은 바로 취임 선서 후에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니까 바로 시작돼서 인수위 과정이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인사 과정이 결국은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염려도 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초기에 이제 가령 이제 장차관들을 임명하려면 결국 장차관들에 대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제 국회 동의가 있을 동안은 결국은 이제
구정부하고 신정부가 서로 공존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제 제19대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선출이 되었는데요. 그럼 국민들이 취임식을 언제 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거 가름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취임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통치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국정 이행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취임식을 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서하는 것으로 이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름하되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취임식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네. 이제 해외에 해외 사저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축하도 하고 네네.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완전히 생략이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약식으로 해서 이행 기간이 없으니까 바로 대통령의 임무가 바로 이제 시작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취임식은 이제 뭐 8.15 경축일 때 그때 이제 해외 사저들이 오니까 그때 취임식을 겸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약식 취임식으로 대통령의 임무는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인사가 또 만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어제 새 대통령이 누구를 어디에 이렇게 배치하고 또 세우느냐. 네. 이것에 따라서 정말 초기 성공 실패가 결정되어진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모든 이제 그 조직은 인사와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네네. 결국은 이제 재정 문제는 이제 뭐 앞으로 나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인사는 바로 초기에 하게 되죠.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결국 국정 철학이 보이는 것이죠.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이제 국정 철학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동안에 이제 선거할 때 얘기했던 것이 결국은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통합, 국민 통합을 이뤄서 결국은 미래로 나아가겠다 이 두 가지였죠. 네네. 그래서 과연 통합을 위한 인사인지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도 대통령이 되면 야당 당사를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도 네네. 하셨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현재 이제 국회 구성을 보면 지금 이제 여당이죠. 여당의 국회의원 수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시킬 수도 없고 네네. 또 장관에 대한 어떤 임명 동의도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쟁점 법안의 경우에는 또 3분의 2, 국회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선진화 법률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야당과의 협치가 없이는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성경에서도 여러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선왕, 훌륭한 왕이었다는 왕은 뭐 다윗 왕을 들 수 있겠고 네. 또 악한 왕, 네. 뭐 아합 왕과 비롯해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악하다, 뭐 선하다,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뭐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고 또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다스렸는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이번 대통령도 아마 그러한 점에서도 평가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정치 그러면 정치는 이제 뭐 다스린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정치라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잘 조정해서 배분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잘 조정을 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민주적 정당성 얻어서 어떤 정책을 구현하고 그 정책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네. 그래서 헌법 1조에도 모든 권력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네. 주권 재민 사상이 있듯이 국민의 어떤 합의가 있지 않으면 정책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국민에 대한 합의 또 이것을 이뤄낼 수 있으려면 인사를 보면 이번 첫 인사
장관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뭐 청와대 어떤 비서, 뭐 비수석들의 인사라든지 이런 인사를 한번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국정 철학이 보이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정말 그 후보자 시절에도 나는 대탕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그래서 탕평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탕평이 하나고 또 하나는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이 저 선출했을 때 지명했을 때 또 정책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과 탕평 이 두 마리를 같이 잡아서 네네.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아 이번 인사를 보면 우리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이래서 걱정스럽게 지금 보고 있지만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국민의 기대감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 첫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네네. 정말 나라가 오랫동안 정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님? 네. 이제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국민들이 많을 텐데요.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제 그 시절에 있었던 것은 이제 결국 시스템이 붕괴된 것인데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될수록 정상화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국내적으로는 역시 국민 통합입니다. 통합하지 않으면 미래로 개혁해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통합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국외적으로는 결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이 모두 다 상당히 국수주의적인 지도자들이에요. 네네. 지금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고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네네. 미국의 트럼프도 그렇고 네네. 일본의 아베도 그렇고 네네. 아주 굉장히 강력한 국수주의자 같은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죠. 네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적도 우군이 될 수 있고 우군도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아주 그냥 심각한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더더군다나 북한의 경우에는 아주 예측이 불가능한 그렇죠. 그런 김정은이라는 예. 지도자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서는 이 잘 모든 일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은 없고 네. 오로지 자기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전쟁도 마치 일으킬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막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새로 대통령으로 되신 문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정말 아주 절묘한 해법을 찾아야만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군요. 또 법조계의 변화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사법부에서도 이제 상당한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사법부에서는 누가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운영 철학에 따라서 이제 지각 변동이 있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리고 또 9월에는 대법원장도 또 임기가 만료되니까 대법원장도 이제 마찬가지로 결국은 새로 임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검찰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통령 문 대통령은 검찰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에도 상당한 지각 변동이 있을 걸로 봅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법 시험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은 개천에서 용나는 계층간 사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존치를 주장했던 그런 후보도 있었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존치를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이 존치를 주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사법부 내에서는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아 이번 국가 사태는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분열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굉장히 분열되어지고 상태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 특별히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막 분열되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제 당선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변호사님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당선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가정 내에서도
결국 의견이 갈려서 그 지지하는 그 후보자가 서로 달랐고 또 같은 그 동창회라든지 이런 모임에서도 결국 지지 후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등을 돌리는 아주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일단 이제 대통령으로서 선출이 됐으니까 그걸 지지했든 또는 지지하지 않았든 간에 적어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지지하고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그 스스로의 경우에도 사실은 소통을 하고 또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죠. 결국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은 설득력이라고 봅니다.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느냐.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리더십이 있는 것인데 결국 국민들을 설득해서 내 편이었든 또는 나를 반대했던 편이었든 그들을 모두 설득해서 우리 국가를 위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함께 인적 물적 자원을 같이 동원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소통과 또는 지금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 소통의 리더십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결국 국정을 운영한다면 그러면 국민들도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지지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의 경우에는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지지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의 경우에도 정말 화합을 하고 대탕평 인사도 하고 그래서 소통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그런 인사도 하고 그런 국정 철학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지금 한반도 주변 열강이 굉장히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또 북한과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이 국민이 대통합을 해서 단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절묘한 그런 해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말씀이 우리 온 국민의 또 바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섬기는 리더십과 소통을 통해서 개혁은 이루되 정말 통합을 이루는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는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습니다. 모쪼록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등산객들이 많은 계절입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